네, 이때만을 기다렸다. 요즘에 가장 맛있는 제철 요리만으로 승부하는 그런 집들만을 찾아왔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 집! 카사노바는 매일 50개씩을 먹었대요. 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찜부터 굴이 가득 들어간 순두부까지 굴로만 꽉 찬 한상 대령이요. 여수 밤바다 아시죠? 여수에서 매일 400kg씩 이렇게 공수해 오는데 1년 연중 장사도 안 해요. 딱 4개월 반. 가장 맛있을 때만 영업하겠다. 가장 맛있는 굴만 손님에게 대접하겠다. 먹어볼까요? 야, 우선 굴이라고 하면 생굴이죠, 생굴. 또 굴은 또 초장이야, 또 이렇게. 이런 거는 수저로 먹어요. 시작부터 한 20개 먹었습니다. 카사노바 반은 따라갔어요. 지금 제가 시작부터. 호로로. 우미 먹듯이. 다 먹었다. 이미 좋는데. 여수에서 공수해온 생굴을 바로 손질해 천일염으로 깨끗하게 씻으면 상에 올릴 준비 끝. 뭐가 막 끓고 있어. 자, 개봉박두. 한판 가득 껍질째 보글보글 쪄내는 굴찜은 바다 향을 가득 품었습니다.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자, 큼지막한 뾰로롱. 오케이. 와, 이게 직접 손으로 까먹는 맛이 있어요. 그렇죠. 네. 장갑 끼고. 네. 입안에 수도꼭지야. 막 쏟아져. 고소한 달달한 국물이 막 쭉쭉쭉쭉 막 수도꼭지를 틀었네. 그리고 마지막에 씹히는 이 식감, 쫄깃쫄깃. 굉장히 부드러운 그 준칙, 오징어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, 고소한 느낌. 그리고 밑에 이만큼을 먹었습니다. 이만큼을. 그새. 그새. 지금 카사노바는 나한테 안 돼. 와. 이번엔 진짜 카사노바도 못 먹어본 불순두부. 순두부와 굴의 환상적인 만남.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굴과 순두부 그것 자체네요. 그냥 순두부 찌개가 아니야. 독특합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굴을 이렇게 딱 들고. 밥 주세요. 완전 밥 말아 먹기 딱 좋은. 와우. 더 나아야 돼. 저 순두부도 장갑 끼고 먹네요. 장갑 벗고 먹어도 되는데. 와. 굴도 먹어야 되고 신고야. 순두부도 먹어야 되고 신고야. 굴 때리는 맛.